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직도 가능합니다. 금전에 손실이 있었던 부분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잘 모아서 잘 헤쳐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021년도의 마지막인데요. 네. 양띠 분들 네. 운세를 보면 어떨까요? 정미생분들, 네. 양띠분들 상반기 때만 잘만 넘어가시면 하반기 때부터는 그래도 이분들이 아 이제 조금 살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한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반기까지가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이상하게 하고 있는 일이 됐든 모든 일에 다 지금 접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 문제들을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를 잘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서인지 이끌어 간다고는 하지만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어요. 이제 제가 제일 우려되는 일이 뭐냐면 이분들은 시작을 하면은 무슨 일이든 간에 시작을 하면은 항상 옆에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시비가 들어와요. 말이 구설이 들어와요. 자꾸.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꾸 이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자꾸 일에 가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중단이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3세가 되시는 분들. 그렇죠? 43세 양띠분들. 네. 이분들 또한 좀 상반기 고비가 올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금전적으로는 큰 문제는 별로 없어요. 단지 내가 이제 그 전에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손실을 좀 봤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들어와 있어요. 기존에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직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뭐 좋은 대로 뭐 알아서 잘 가시고요. 예, 금전에 손실이 있었던 부분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잘 모아서 잘 헤쳐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오는 건 어떨까요? 아 여기 오면은 제가 뭐 커피 바카스 뭐 다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뭐 편안하게 식사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고 가세요.